아직 벤치를 보면은, 글리스님 보면은 벤치가 불안정합니다 아직.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직 벤치를 보면은, 글리스님 보면은 벤치가 좀 불안정합니다 아직. 가동성이 잘 안 나오는 상황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벤치에 다리 올리고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에 무조건적으로 올리는 게 아무래도 절대적 해보시면 알아요. 엉덩이를 올려보세요. 번쩍 힙스러스 하듯이 여기가 딱 이렇게 막혀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대고 미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더 밀어보세요. 훨씬 박혀요. 그래서 요 느낌을 유지하면서 다리 내려오는 거죠. 힘드시잖아요. 힘드는 증거가 한마디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가져오시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힘든데 나중에 갈수록 편안해져요. 모빌리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안 쓰던 가동범위 쓰다 보니까 그런 거고 벤치 위에 다리를 올리는 게 장대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장대를 저희가 가로로 박지 않잖아요. 세로로 찍을 수 있는 유리하고 이렇게 찍어놔야 되구나. 그렇죠? 박아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치랑은 별개로 박혀야 되니까 세로에 가깝게 될수록 유리한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면 바로 맞아요. 최대한 세로에 가깝게 처음에 셋업을 하는 게 셋업을 크게 만드는 편에서는 더 유리한 거예요. 셋업을 크게 만들지 않고 스트렝스 자체를 늘리는 벤치 같은 경우에 엉덩이를 굳이 올리고 셋업할 필요는 없기는 하겠죠. 마찬가지로 취향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내리고 한다든지 박힌다는 느낌. 완전 상부중후근이 박혀가지고 딱 고정되는 이미 흉추 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다 놓고 해도 올라가요.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셋업을 시작을 하면 좀 더 잘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호흡을 할 때 복압 잡듯이 잡는 스타일도 있는데 조금 더 셋업 자체를 더 잘 유지하고 싶다면 호흡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져야 돼서 조금 더 있다가 그냥 호흡을 채워넣는다는 느낌? 네, 그냥 그런 느낌. 초보자분은 감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축구공에 바람 채워넣듯이 이 상태에서 호흡을 넣으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호흡을 어때요? 딱 그 쓱쓱쓱 할 때 그 중간중간에 턱턱턱 막힌 느낌 있잖아요. 그걸 좀 더 강조시키면 돼요. 조금 더 세게 들어간다는 느낌? 보통은 그냥 복근 쪽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아치를 다시 계속 끌어당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얘가 더 조임이 강해지려면 여기 힘이 더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닫는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유지시킨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고갑이랑은 달라요.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사실 이게 힘을 열고 배에 힘 푸세요. 필라테스 요가 하듯이 네. 편안하게 들어가야 돼요. 바벨 누르고 이게 눌러놓고 이쪽으로 밀어보세요. 미실 때 살짝 배꼽을 배 안으로 당겨준다는 느낌, 살짝 배큐한다는 느낌. 좀 더 잘 되죠? 여기 네. 풀어지니까. 네. 그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다리 먼저. 아. 아치발로. 아치발 해놔야 더 세로에 가깝잖아요. 힘도 열어두시고 엉덩이 내리고 펴도 되고 호흡하고 엉덩이 내려도 됩니다. 근데 그건 본인 스타일에 맞게 이대로 호흡을 가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치 유지는 훨씬 잘 돼요. 셋업 유지는 근데 제가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렸을 때 쉬시면 돼요. 그냥 뱉으시면 돼요. 살짝 치. 근데 완전히 휴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좀 뱉어내고 다시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채워주고 그 정도. 아까보다는 가둔 느낌 좀 덜해요. 이렇게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니 확실히 조금 내가 풀리면서 네.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 기존 프레임에 공기를 채워서 가둔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가둔다. 네, 그런 식으로. 네. 프레임 자체에 변형이 없도록 마음 내려놓고 호흡을 하면 여기를 딱 잠가버리니까 그 만들어놨던 프레임이 맞아요. 싹 빨려와지는데 그래서 다리 내릴 때 특히 엉덩이 내릴 때 그냥 무너져버리고 벤치를 뽑아왔을 때 같이 무너져버려요. 근데 그 프레임을 그냥 살린 채로 호흡을 하면은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조금 더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리스님이니까 알려드리고요. 꿀팁입니다. 꿀팁을 맞아요. 제가 지금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등이 더 잘 박혀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건 무조건 풀 아치, 큰 아치 막 이런 거에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극한을 하고 있는 정도를 조금 줄이기만 하면 된다. 흉곽 여는 거 이거는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흉곽 없이 열어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갑니다. 지금부터 배에 좀 힘을 풀어주셔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좀 편안하게 셋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원하는 프레임 만들어줬으니 거기다 가둔다. 그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공기를 채우는 것까진 못하겠고 네. 그냥 유지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자세다 보니 코 넣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셋업해놓은 자세 자체가 편하면은 호흡을 넣는 것도 그냥 침착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힘이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호흡 들어가기도 힘들다. 내리시고 흉하게 열어놓고 자, 베이플 진짜지? 네, 마지막 좀 언제까지 거리가 아까 보니까 좀 멋이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끌어 내려가고 쭉 좀 더 고쳐야 돼. 좀 셋업이 많이 빠져요. 뽑으면서 셋업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뽑아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벤치 기둥처럼 받쳐줘야 된다. 위아래로 눌렀을 때 그냥 탁탁탁탁 벤치에서는 그렇게 찌그러지진 않지만 근육으로 더 받아줘야 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뽑아오니까 여기서 셋업 넣으려고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네. 이때 얘가 조금 이렇게 중심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근육으로 받아주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오히려 뽑는 순간에는 이제 무겁기는 해도 좀 더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셋업을 넣으시면은 빨리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딱 뽑고 가져왔을 때도 그냥 좀 오래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 만약에 내가 뽑고 가져왔을 때 빨리 내려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억지로 받아주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뽑아주셨으면 등만 이렇게 조여서 가져올 게 아니라 얘가 어느 만큼 내 몸도 이렇게 같이 레그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흉곽 자체가 같이 이렇게 만나준다는 느낌으로 벤치프레스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는 저걸 어떻게 하는 건지가 항상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엉덩이 내리고 호흡하시고 뽑을 때 다리 힘도 같이 주시나요 많이? 다리 힘도 그냥 고정? 우겨 누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누르고 뽑아 누르면서 뽑아요. 누르고 뽑고 가져오면서 그 우겨 누른 게 이렇게 딱 만나요. 그래서 누르면서 딱 뽑아서 가져와서 탁 착각. 어. 저 지금 이게 시각화가 됐거든요. 다리 힘도 같이 주셔서 뽑고 가져와서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오, 약간 알 것 같아요. 위아래로 기둥이 이렇게 끼어서 들어간다는 느낌. 그런 기운을 주셔도 됩니다. 꾸겨 누르면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체를 한번 드시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민다는 전 느낌은 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잘 박혀있다 이런 느낌이지 하체가 뭔가 이 상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도움을 주고 있다. 한번 살짝 누워보시겠어요? 다리 앞으로 뻗고 가슴을 드럭을 더 들려보려고 해보세요. 얘 내리는 거 말고는 안 네. 되잖아요.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네. 그냥 그것만 도와주는 거예요 하체가. 그래서 일체화 된다는 게 얘로 인해서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네. 그냥 진짜 조금만 있으면 돼요 사실 하체가 이렇게 고정된 정도로만 하체 힘 주신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슴 드실 때 메커니즘을 잡고 다시 얘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죠. 네.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아 이거 하나? 네. 여기서? 요거 둘. 그죠 요거 둘. 그래서 요거가 조여지더라도 얘가 같이 이렇게 대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구나. 네, 얘가 이렇게. 그래서 하체를 해준다기보다는 얘가 올라와준다? 흉곽이 올라와준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게 흉곽을 올려준다 자체가 그냥 하체를 써준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네, 그런 느낌이라는 호흡하고 네 이런 느낌. 얘가 올라가는 거는 한마디로 하체가 더 써요. 그런 느낌.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그죠 그렇게 됐어야 돼요. 흉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전달력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엉덩이가 안 떠요. 근데 오히려 누르면서 올라가니까 저는 그래서 그라인딩 돌리면은 엉덩이가 그냥 오히려 눌리면서 벤치 박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대처럼 세로로 꽂고 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달력도 훨씬 더 강해지겠죠, 박히는. 그러다 보니까 장대 자체의 장력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텐션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셋업 하시잖아요. 네. 요 느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벤치. 셋업부터가 벤치다. 셋업 하듯이 벤치 하셔야 돼요, 셋업 하듯이. 그죠,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있잖아요. 좀 다리로 더 밀어준다? 네. 그죠,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좀 이제 여기서 뒤로 세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 여전히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요. 좀 불안정합니다, 지금. 기둥처럼 받들고 있는 느낌 없어서. 근데 제가 기둥처럼 편안함을 못 찾는 이유가 하체로부터 만드는 셋업 자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어딘가가 이렇게 딱 힘을 계속 너무 과하게 주고 네. 있는 형태가 그래서 오히려 아치 안 만들고 그냥 뽑고만 들고 있는 건 쉽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걸 그게 더 쉬워요. 그걸 똑같이 해야 돼요. 가동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쉽게 뽑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시면. 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을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려고 하니까 더 이게 뭔가 부자연스럽다. 셋업할 때 좀 더 편안함을 배우셔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어디를 빼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셋업할 때 좀 침착하게. 저 같은 경우 호흡을 거의 뱉어야만. 네. 침착하게 셋업 넣고 침착하게 바깥 눌러놓고 일로 밀어줘서 쪼여주고 그죠? 여기 사이에 내가 이렇게 박혀 들어간다. 호흡 풀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호흡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보다 훨씬 좋았다. 베스트. 네. 오, 진짜 편안하게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뽑고 가져왔을 때 딱 요 그 상황 자체가 좋은 각도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냈다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제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감사할 나름인데요. 어디서 PT하고 계시죠? 저는 하남 파워리프팅에서 코칭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런 디테일과 막 이런 코칭과 자기 본인 실력으로도 탑이라서 저는 뭐 사실 오늘 이렇게 뭐 촬영을 핑계로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실전 PT에서는 아마 더 디테일하고 더 숨겨진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